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라면 요리를 해봤는데, 조금 좀 특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황제 짬뽕 라면 해서 전복과 꽃게, 오징어, 바지락, 홍합, 새우 등을 넣어 이렇게 짬뽕 스타일로 끓여낸 라면 요리가 되겠죠. 재료비는 3만원이 좀 넘었고요. 3만원짜리 라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살다 이런 라면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 이거 국물을 또 맛을 아, 초콜릿 감사합니다. 와. 아. 어쩜 이럴 수, 우리 꾸니님이셨구나. 아이고, 우리 꾸니님. 아, 그 아이디, 우리 꾸니님이셨군요. 우리 푸 꾸니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꾸니님 어서오세요. 무생채와 함께 면을 먼저 이분 뭐죠? 꾸니님께서 333 꾸니님 녹화 도중에는 제가 리액션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꾸니님 333 이 감사한 말씀 이따 마저 다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꾸니님 333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쿠쿠리님도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이분 뭐죠?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오셔갖고, 177개 또다시 333에 이어 100, 333, 777, 177. 아이고, 꾸니님. 오늘 재료값 감사합니다. 이건 오늘 꾸니님이 쏘신 라면이야. 어? 우리 꾸니님 감사합니다. 미쳤다. 여러분, 일단 라면부터 빨리 먹고 해물을 먹을게. 라면 까 꼬들꼬들하게 아주 잘 됐어. 라면이요. 라면 신라면 이용했습니다. 와. 야, 국물 어떡하냐. 1405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이 국물은 여러분, 이 국물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라면 두 개요. 하나 반만 넣었어요. 이건 지금 자리가 없어갖고. 네. 비도 오고, 여러분, 오늘. 리액션 죄송합니다. 이거 녹화 방송 때문에 요청들이 너무 많으셔서. 새우 맛있다. 새우 머리 먹는데, 저는 산새우만 먹습니다. 죽어서 조리한 거는 머리 안 먹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제 스타일이니까 저는 제 스타일대로 먹을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시고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먹겠습니다. 와, 죽이네. 킹크랩이 싸다고요? 킹크랩 되게 비싼 요리 아닙니까? 저 킹크랩이 싸면 맨날 킹크랩 먹죠, 저는.
가격이 좀 싸졌었다고. 전 그런 거 킹크랩 같은 거 자주 안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는지 비싸졌는지 그런 건 저도 잘 모릅니다. 감초님 별풍선 하나로 팬가에 고맙습니다. 아니 좀 킹크랩 자체를 저분 뭐 잠깐만 이분 누구야? 아니 꾸니님 잠깐만 이분 누구시지? 아니 아이디는 기억이 나거든요. 꾸니 이게 원래 이 아이디가 아니었잖아요. 다른 건데 꾸니였잖아요. 아, 꾸니님, 천점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뭐예요, 갑자기, 꾸니님. 아, 꾸니님, 천점 감사. 아니, 꾸니님, 천점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아이디가 뭐였지? 꾸니님? 어머나, 야, 역시 꽃게는 암캐야. 술꾼님이시라고? 아, 레비 술꾼님. 감사합니다. 어쩐지. 아, 꾼이라 그래갖고 제가 기억을 못했잖아요. 술꾼님이셨구나. 아이고, 술꾼님 감사합니다. 어쩐지. 네, 다비님 어서 오세요. 아, 역시 여러분 암컷이 맛있어요. 걔는 암컷 수컷은 걔는 좀 단맛이 좀 덜한 것 같아. 맛있다. 아, 가을엔 수컷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전 꽃게 이런 거는 자주 안 먹어서 알 있는 게 맛있는 건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살이 되게 달아. 그냥 가서 알 있는 거 달라 그랬거든요. 안 짜요, 안 짜. 절대 안 짭니다, 여러분. 야, 국물 납득이 안 가. 아니, 진짜 국물이 여러분 납득이 안 가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 국물이. 반이 어서 와라. 이 해산물 자체가 육수죠. 이 해산물 자체가 육수죠. 난 전복이, 아, 요즘 전복이 비싸더라고. 근데 그때 저번에
300일 방송 때 썼던 전복이 3,500원짜리였거든, 한 마리에. 그거 똑같은, 아니, 그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데 7,000원이에요. 7,500원. 마트 가루. 쭈우님 어서오세요. 아, 맛있다. 아, 흥분돼, 흥분했어, 나 지금.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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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아, 야, 미치겠다. 엄마, 야, 진짜 미치겠다. 어, 국물만 먹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소주에다가. 아니, 밥, 아니, 술을 안 먹었는데, 여러분. 여러분, 술을 안 먹었는데요. 해장하는 것 같아요. 그거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 대망의 여러분, 전복 가겠습니다. 대망의 전복을. 뭐 아껴 먹습니까? 네, 한 입에 7,500원짜리 전복입니다, 여러분. 한 입에 7,500원. 우리 선배님들, 네, 한 점 올리고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아, 두 마리 살걸 그냥. 이왕 사는 거, 와, 개맛있다. 7,500원이 끝났습니다. 나는 전복 내장을 못 먹어요. 옛날에 전복 내장 먹고 한번 크게 봉변당해갖고. 와, 죽인다. 볶개 하나 더 있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손으로 좀 들고 뜯을게요. 네, 지금 제가 좀 급해. 미니밍님, 와. 밍미리밍밍 미니밍님께서 100개로 통큰 팬가입 들어와 주십니다. 아, 팬가입을 100개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미니밍님 만수무강하세요. 네, 웰컴 투 더 푸랜드. 감사드립니다. 어? 뭐가 지나가? 어? 아! 닌자님께서! 우리 닌자님께서 230 발룬스를 영어 제대로 나왔나요, 여러분? 네. 230개 별풍선 우리 닌자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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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드립하는 사람들 다 강퇴시키세요. 아, 왜 저래, 진짜, 여러분. 진짜 불편합니다, 여러분, 진짜. 네, 여기가 지금 본방입니다. 전혀 비린 맛이 없어요. 아니, 내가 뭐라 그랬길래 나한테 뭐 일배 어쩌고저쩌고 시끄러워. 야, 일배 다강 다 불레. 아, 지금부터 분명히 얘기했어. 일배의 일자만 꺼내도 다 불레 갑니다. 강태 없습니다. 그냥 블랙합니다.
왜들 저러는 거야 불편하게. 여기에 이제 또 알이 붙어 있거든. 알이랑 내장이. 누구야? 현맥이. 현맥이 블랙. 알을 새우와 함께, 새우와 함께 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개알새우. 와. 아, 죽인다. 라면도 무생채랑. 아, 간만에 맛있다. 아, 이렇게 해산물 요리 겨울 되니까 해 먹지. 저 여름에는 안 먹거든요, 해산물 요리를. 이거 신라면이요. 무생채에 라면 죽이지. 뭐 황제라면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데, 쉽게 얘기하면 재료가 비싼 게 들어갔으니까 보통 비싼 재료 들어간 거를 황제짬뽕 황제라면이라 하잖아요. 비싼 재료들이 아낌없이 들어갔으니까. 말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왜 자꾸 물타기를 하세요? 멀쩡한 방에서. 불편하게. 그러지 맙시다, 진짜 여러분. 억울하게 블랙당하지 마시고. 네, 저런 애들 다 강퇴시킬게요. 다 블랙할게요. 서면도도 꺼지고. 종합은 싼 편이 아니라 싸요. 어떻게든 이제 특집 잡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나 진짜 가끔은 채팅창 얼리고 방송하고 싶을 때도 있어.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네. 오빠 한바 블랙. 아, 김치 이거 엄마 담가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거예요. 이거 무생채입니다. 무김치 무생채. 자, 그만 얘기하세요. 그만. 여러분, 아니요, 밥 안 먹습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라면이요, 이거 신라면이요. 옹합은 3,000원치요. 자, 초콜릿 감사합니다. 어그로 다 강퇴시켜주세요. 아, 왜 이렇게 방송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어? 아, 우리 최고님께서. 아이고, 최고님! 흐름 끊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백구의 우리 최고가 될 것님! 감사드립니다. 백구전 고맙습니다.
옵시 너도 조용히 해. 블랙. 아니 닌자님. 아 닌자님 400점 감사드립니다. 아 닌자 400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나? 아 힘내라고 그러시는 건가 봐요. 아 감사합니다.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고추를 고추 기름이랑 고추 가루를 넣어갖고 또 간을 했거든요. 해서 좀 얼큰한 맛이 있어요. 근데 담백해서 좋습니다. 왜 닉네임이 푸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면요 또 한 30분 정도 저에게 개인적으로다가 시간을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푸운 이유는 제 방송 첫째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모르시는 분 아직도 꽤 많으셔갖고 매생이요? 내 방송 초창기 때 매생이 컷이 끝났었는데 요즘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유행은 돈다고 방송 초창기 때 끝났던 내 닉네임인데 머리 아우 수염이 이렇게 길어 얘는. 내 신라면이요. 신라면으로 했습니다. 아 이거 아까워서 지금 해산물 다 해산물 들어간 거 아까워서 지금 다 먹는 거야. 아, 아 배부르다. 국물 많이 먹었대. 한 번 더. 알았어. 끓이면서. 마지막 국물 한 숟가락 뜨겁게 먹어야지. 그렇지. 아, 밥 없어요. 저는 별로 밥 말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하나도 안 짜요. 아! 아, 엘렁이 강퇴 시켰다. 아, 진짜. 니들 때문에 엘렁이 강퇴 시켰잖아.
엘렁아, 들어와서 보고 있나? 어그로 때문에 강태 미스 됐다. 미안하다, 엘렁아. 에이, 진짜. 왜 이렇게 방송을 꼬이게 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형, 저 엘렁이에요. 그래, 언제부터 엘렁이가 고추를 달고 다녔냐? 아, 잘 먹었다. 오징어가 난 왜 이렇게 맛있지? 여기 들어간 오징어가? 엘렁아 보고 있어? 엘렁아 미안해. 강제퇴장 미스로 강제퇴장 됐어.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